26 책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설명 전에 등장인물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렇게 뽑아왔어요. 자, 우선 늑대의 유혹의 여자 주인공이죠. 어리버리 한경이, 정한경이죠. 한경이가 있고요. 우리의 남자 주인공 얘야, 그게 좀 들어볼래? 이름은 반혜원. 이름만 들어도 왠지 킹칼브 같지 않나요? 넌 내게 반혜원. 그래서 반혜원이 있고요. 그 늑대 유혹의 진짜 주인공이죠. 비운의 캐릭터 우리 태성이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청춘 남녀들이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경이는 어머니랑 함께 살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우와, 잠실타워. 서울로 올라온 첫날부터 순탄치가 않은데요. 그 일대 원조 킹카였죠? 반혜원과 얽히게 됩니다. 네, 얽히게 됐죠? 네, 하지만 어리버리 여주인공은 이대로 끝낼 수가 없죠. 그 학교 반대편의 킹카 태성이와도 만나게 되는데요. 누나나 태성이 누나나 모르겠어? 누나나 태성이! 하지만 태성이는 한경이를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근데 한경이는 태성이를 기억하지 못하죠. 누구세요? 이렇게 한경이는 각 학교의 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면서 굉장히 치열한 서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한경! 누나! 정한경! 누나! 혜원이와 태성이는 이렇게 한경이를 차지하기 위한 자존심을 건 사랑의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부르르르르르르. 한경이는 얼떨결에 반혜원과 사귀게 됩니다. 와와, 강동원이 쳤어요. 맞아요. 와와와와. 이렇게 둘이 마음을 키워가면서 태성이와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죠? 어머, 태성이가 알고 보니 자신의 이복 동생인 거 아니겠어요? 태성아, 왜 말 안 했어? 네가 내 동생인 거 알았으면,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잖아. 왜 말 안 했어? 태성이가 자신의 누나라고 밝히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쵸. 그 이유는 태성에게 한번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태성아 어딨어? 태성이 대사를 읽어주시는 분에게는 도서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태성아, 넌 너무 어려. 넌 너무 연하야. 태성아, 태성아 어디 있어? 태성아, 어디 계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난 하루에 100번, 1000번도 넘게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해준 하늘을 저주하고 내가 누나 사랑하니까. 태성아! 고마워 태성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진짜 너무 잘해주신데요. 너무 잘 읽어주신데. 그러니까요. 네. 태성이가 말을 못했던 이유가 이거였죠, 그쵸? 네, 한경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매 사이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고 했나요? 그쵸. 기침처럼 툭 마음이 튀어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누나 사랑해! 그 이후 태성이와 한경이는 좀 대면대면해졌는데 설상가상 태성이는 심장병에 걸리게 되죠. 맞아요. 심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한경이랑 혜원이의 사랑을 그냥 축복해주기로 하고 자기는 호주로 이민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민에 가기 전에 혜원이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야 반혜원, 너 우리 누나한테 잘해줘라.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그리고 우리 누나한테 자꾸 야라고 하지 마라. 우리 누나 사랑해줘라. 잠깐 기다려 줄래? 지금 데리러 갈게. 왜
time.